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수홍입니다. 이제 6월 달이 되면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중부지방에서는 6월 말, 6월 중순부터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, 올해는 예상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번 팍 내리고 막 천둥번개 치고 이런 날이 많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경마장의 뭐 기수들이나 조교사들, 주로팀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 갖고 주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이 비가 오게 되면 모래 유실이 상당히 많습니다. 한 번에 세게 흘러가요. 약간의 내측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마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모래를 교체를 한 번을 쫙 했습니다. 다 한번 걷어내고 다시 한번 딱 외주를 좀 깔았는데, 내측 주로는 지금 하지 않았어요. 내측 주로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래가 약간 이제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. 모래가 부족하면 얼마만큼 이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, 이 보충하는 거에 대해서 마사에서 계획을 일단 짜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최근 복귀를 하다 보면은 볼 게 많습니다. 솔직히 뭐 첫 번째 복귀를 먼저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조교를 먼저 봐야 되고, 이게 두 개만 보고도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, 여기에 주로 파까지 지금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. 주로 파까지 다 해야지만 내측이 무거운지 외측이 무거운지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비가 오게 되면 또 달라지죠. 첫 번째 비가 오게 되면 선행마가 더 유리합니다. 선행마를 먼저 찾아야 되고, 그 선행마가 얼마만큼 버티느냐 이것도 이제 찾아야 되고, 또 내측이 가볍냐 무거운지 이것도 찾아야 됩니다. 비가 또 많이 오게 되면 기수들이 기승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올해는 거부할 것 같지가 않아요. 김옥성 기수와 김용근 기수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버렸잖아요. 면허 취소가 되었고 다시 살아서 왔지만 또다시 기수들이 보이콧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면허 취소가 될 거예요.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. 마사에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만약에 폭우가 많이 내리면, 비가 쭉 많이 오게 되면 모래가 유실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. 근데 이 유실되는 구간을 보면 3코너 부분에서 중간 부분이나 4코너 부분 안쪽이 좀 가벼운 쪽에서 유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근데 그 부분에 모래를 많이 보충을 해야 돼요. 근데 모래를 보충해도 웅덩이가 파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때에 기수들의 의견을 좀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 부분을 보강해달라. 이렇게 했을 때는 빨리 그 부분을 보강하고 경주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걸 진행하게 되면 기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수 대기실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면은 그 4코너 부분에 웅덩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수들이 야 우리 거기는 가지 말자, 거기 위험하니까 거기에 가면 안 돼, 이렇게 막 외곽으로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막상 기수들이 스타트에서 골을 하잖아요. 그러면 다 웅덩이 쪽으로 들어갑니다. 왜? 그쪽이 체적의 전개고 그쪽이 가볍기 때문에 다 기수들이 전개해요. 참 신기해요. 그래서 경마의 기수들이 워낙에 승부우지 이렇게 너무 많은 겁니다. 정말 기수들은 그 부분이 웅덩이가 악조건인지 알아요. 근데 그 부분이 가볍거든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레이스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. 그만큼 기수들이 승부의지 요것만큼은 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. 경주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빨리 레이스를 흐름을 파악하냐, 요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마사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, 첫 번째는 고객들한테 미리 좀 공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모래를 얼마만큼 투여를 할 거다, 얼마만큼 거기다 넣을 거다, 내측주로에도 얼마나 넣을 거다, 이런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, 또 그거를 공지를 했을 때 마사에서 고객들한테 미리 3, 4일 전에 하면 좋잖아요. 뭐 다 해놓고 나서 모래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미리 먼저 이거를 공지를 해놓으면은 고객들한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저희처럼 예상가들도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공부하기도 좀 더 편하잖아요. 일경주, 이경주에 좀 더 분석을 하고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사에서 이런 거, 모래를 보충했던 부분 이런 거는 미리 제발 고객들한테 공지를 해줬으면 바랍니다. 요즘 뭐 마사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기수들이 뭐 가라채찍 때리고 레이스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잡아내지 못하고, 이걸 또 고객들이 고객광장에 써야지만 그걸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공지사항 하나하나 세밀한 것까지 공지사항에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